지방, 지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런 나라, 이러한 에너지 부족으로 한 나라뿐 아니라 주변의 외국도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세계 원자력 산업계는 원전 안전의 획기적 증진이라는 공통의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원전의 자연재해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해 안전 투자를 큰 폭으로 확대하고 안전 강화형 기술 개발도 중점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전 안전 문제만큼은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국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는 인식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한손과 CNNP 간의 첫 컨퍼런스 행사가 한중 양국 간의 원전 산업 민간 협력을 진일보시키고 동북아 지역에서 원전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조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반을 달성하는 매우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